너도 바보 나도 바보 이명주 가수의 노래 정갑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정갑수님 너무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향기도 왔어요, 향기? 예, 향기 요또 댓글 달고 있을 건데요. 향기 안 보이는데. 네. 아, 좀 전 있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번 또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010-5307-0128님. 한번 전화 드려봅니다. 아, 전영수님 계시구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누구십니까? 네, 저 신지영입니다. 신지영? 네, 아까 안 그래도 전화번호를 부르시길래 그래서 제가 제 거 접수 안 되셨나 봐요. 이름 입력 안 되셨나 봐요. 그렇게 쓴 거였어요. 알았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신지영님이 전화번호가 두 개로구나. 향기님 전화 갑니다. 아, 향기님 전화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너도 바보, 나도 바보. 네. 뭘 내야 내는 너도 바보, 나도 바보야 하니까. 이 노래 많이 많이 부르고 다녀야 너도 바보, 나도 바보가 아니 된다고. 아유, 자꾸 바보 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너도 바보, 나도 바보. 대표님도 바보, 향기도 바보. 이 바보가 끝에는 너도 바보, 나도 바보가 잘못해서 바보야. 맞아요. 잘못하면 바보 되는 게 당연지사고. 근데 우리가 다 잘하고 살 수가 없으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 너도 바보, 나도 바보 한번 가보자. 향기의 네. 음성으로 듣습니다. 갑니다. 큐. 많이 결석할 만한 노래는 잘했네. 안 해요. 아침에 봤어요. 아침 봤어? 마지막에 그냥 수고하셨습니다 한 거죠. 다 보고 있어 그냥. 보고 있었죠. 그래, 맞아. 자, 고맙습니다. 늘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에는 우리 지금 막 20분이 하셨는데. 대구 조명자님, 이영택님, 남순례님, 박봉님,
9072-9449 와온해변님, 전현숙님, 한영자, 한영자부터 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자, 우리 조명자님 가기 전에 한영자부터 가야 된다. 이거 큰일 났어. 한영자님 오래됐는데.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는 초등학생이 많은데 인제 전화 주셔서 노래 어떻게 한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부탁을 받고 깜빡했어. 그러니까요. 이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시죠.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 이게. 자 이해해 주시고. 네, 저는 반키 올려주세요. 반키 올려서 갑니다. 네. 큐 갑니다.